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선처, 이 무슨 기절초 봉활동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저는 수년 전에 차범근의 실체라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해 봅시다. 한때 차범근 씨는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옛날에 쌓아놓은 그 명성을 왕창 까먹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차범근 씨가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리며 고가를 더들썩하게 했던 조국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해서 국민적 원성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주사파 물이 들이기에 국민 모두가 좌쪽이라는 말에 아주 민감해져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차에 차범근 씨는 자신의 색깔을 재차 인정이라도 해주려는 듯이 조국 선처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빨간머리던 좌쪽이었습니다. 부인 오미 씨의 고향 또한 전남 순천이라고 하죠. 차범근 씨의 좌파 족적을 사진으로 보면 더욱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시장과 아주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리고 문재인과 청와대에서 아주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조총련을 방문해서 축구 교실을 열기도 했으며, 악명 높은 종북 주사파 무리들과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의 고개가 끄덕여질 만도 할 것입니다. 이념적 정체성 외에 근래에 와서는 차범근 씨에 대한 좋지 않은 평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1918년 차범근 축구 교실에서 13년 동안 몸담고 일해왔던 노시성을 가진 한 코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차범근 씨는 노 씨와 계약을 할 때에 비밀 누설 금지 및 비방 금지 약정을 하였는데 축구 교실을 비방하고 업무상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 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9년 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도 차범근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차범근 씨 측은 노 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이 역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노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이 역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튀어나옵니다. 차범근 축구 교실에서는 무상으로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범근 씨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운전기사 급여도 차범근 축구 교실에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차범근 축구 교실 자그마치 25년 동안 비영리 사단 범위로 운영해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이었죠. 차범근 씨의 명성과 공익적 활동을 고려해 축구계의 다른 인사들의 경쟁 입찰을 막고 차범근 씨에게 특혜를 줬던 것입니다. 축구교실 수강료는 한 시간에 6만 원이었는데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수강료보다 많은 액수였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최소 500억대 절약가라고 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씁쓸해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랍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